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록유산으로 알려진 조선왕조실록. 실은 하늘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믿기지 않겠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신성과 추신성의 폭발을 비롯해 다양한 천문현상에 대한 관측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천문과학이라니, 그것도 왕조실록에 실려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찾아 실록 속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책은 조선 왕조실록 중 선조실록 101책 179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야, 일경, 객성, 제, 천강성. 밤 일경의 객성이 천강성 위에 있다가 미수 11도로 들어갔다. 북극성에서는 109도의 위치였다. 크기는 세 성만 하였고 황적색이었는데 동요하였다. 여기서 객성이란 항성이나 행성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별, 그러니까 신성이나 혜성 등을 말하는데요. 갑자기 나타나는 이 손님별에 대한 기록은 보시는 것처럼 조선시대 훨씬 이전인 삼국시대부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다시 실록을 볼까요? 전갈자리 위에 있었다. 북극성에서 109도 위치에 있었다. 크기가 목성만 했다. 누런 빛을 띤 붉은색이었고 움직였다. 시간과 위치, 색깔과 형태, 움직임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때가 1604년 음력으로 9월 21일, 양력으로는 10월 13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조실록에 기록된 그날 관상감 관리가 발견한 밝은 별빛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세계의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 독일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가 똑같은 현상을 발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문 현상은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우리 은하에서 육안으로 목격한 가장 최근의 초신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세요? 케플러가 발견한 날은 1604년 10월 17일. 실록에 기록된 날보다 4일이나 늦습니다. 만약 조선의 천문학자가 먼저 발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케플러 초신성이 아니라 조선 초신성 또는 선조 초신성으로 불려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천문학계는 케플러 초신성의 주요 연구 자료로 선조실록을 채택했고, 현대 과학자들은 케플러의 기록보다 정밀도가 뛰어나고 기록의 공백도 없는 실록의 기록을 더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은 이런 천문현상을 실록에까지 기록해두었을까요? 저게 뭐지? 저렇게 밝은 별이 어디서 갑자기? 어디? 오, 놀라워. 밤일경, 객성이 천강성 위에 있다가 미수 11도로 들어갔다. 삼국과 고려, 조선은 왕실 천문대를 세우고 천문 관측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조선은 천문 관측 전문 연구,
교육기관으로서 서운관과 관상감이라는 기구를 두었고 최고 책임자로 영의정을 임명하였다. 왕실의 학자들은 천문 현상을 기록하고 기상을 살폈으며 역서를 제작하고 달력을 만들고 시각을 관리하였다. 아, 기관장으로 영의정을 둘 정도로 관상감을 중시했군요. 그래서 매일 밤하늘을 관측했고 기록도 명확하게 남겨놓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비록 지금은 세계 과학계가 케플러 초신성으로 부르고 있지만 실은 조선 초신성이었다는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도 좋을 듯합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 책은 조선 왕조실록 중 세종실록입니다. 여기에도 아주 특별한 천체 관측 기록이 있는데요. 보실까요? 유성이 하늘 가운데서 나와 동북쪽으로 향해 들어갔는데 꼬리의 길이가 넷에서 다섯 척이나 되었다. 해의 양쪽에 귀고리 모양이 있었다. 객성이 처음에 미성의 둘째 별과 셋째 별 사이에 나타났는데 셋째 별의 각각기가 반자 강역쯤 되었다. 무려 14일 동안이나 나타났다.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해 눈앞에서 그려지는 듯 생생한데요. 무엇에 대한 기록일까요? 답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학술지 네이처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종 19년 음력 2월 을축일 유성이 나타났다. 해무리가 생겼다. 객성이 위성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별 사이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 번째 별에 더 가까웠으며 약 반척 떨어져 있었다. 14일간 지속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6년 미국을 비롯한 6개국 국제 천문학자들이 칠레에서 전갈자리 꼬리 부분에서 한 별을 둘러싼 가스구름을 관측했는데요.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별의 위치가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학자들이 100여 년간의 관측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데이터를 검토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답은 바로 실록이 주었습니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별의 위치가 딱 맞아떨어졌던 것이죠. 학자들은 이 기록을 통해 2016년에 관측한 가스구름이 바로 579년 전 1437년에 폭발한 신성의 흔적임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폭발과 같은 별의 진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역사 속의 관측 기록이 아주 중요한데요. 세종실록의 기록이 없었다면 2016년에 발견한 가스구름은 아마 영원한 미제로 남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실록의 과학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세계적 과학사학자 조셉 리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조선 왕조실록은 세계 천문학의 보물이자 세계 과학사의 귀중한 유산이다. 정말 극찬 아닌가요? 실제로 서양의 천문학자들은 수백 년 전의 천문 현상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와 조선 왕조실록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영어 번역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뿌듯하네요. 이처럼 세계 과학계의 주목을 받은 실록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대비해 전국 각지에 분산 보관했습니다. 세종 때 춘추관과 전국 3개의 사고에 보관했는데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본만 남고 소실되었고 선조 때 전주사고본을 재간행해 5개 사고에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완전한 형태의 1707권 완지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2개 사고본뿐이고 그중 하나가 태백산 사고본이라고 하죠. 태백산 사고는 1910년 조선 총독부로 실록이 이관되면서 기능이 정지돼 건물도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현재는 서울대로부터 인수해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칠고 험한 600여 년 역사를 지나오면서도 원형 그대로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어져 온 조선 왕조 실록, 그 속에 담긴 별의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주과학 강국, 대한민국의 꿈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600여 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고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소중한 기록이 남아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에 우리는 그 꿈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을 채워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 역사서에 실린 천문 관측 기록은 과거에 박제된 흔적이 아니라 우주의 과거를 보는 천체 망원경입니다.